안녕하십니까. 2020년 도로교통법규 기출보건문제 해설 특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 시행체에서 했던 것을 이제 서울시 문제. 서울시 문제는 뭐 보건 문제라기보다 공개가 공식적으로 되고 있죠.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문제는 보건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개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가 따랐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는 이것도 카페에, 우리 그 운수대통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또 그 운전직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모이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보건 이벤트를 했습니다. 보건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서 보건해 주신 문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완벽하게 복원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일부만 이제 지문 한두 개 정도 일부만 기억에서 복원된 건데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약간 추가를 해가지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 복원 문제는 아니고 그 수험생 여러분들 교육청 문제였었죠. 각 지자체에서 했던 교육청 시험 문제였었던 내용들을 제가 약간 복원을 할 때 약간 이제 가필했죠. 지문 사지선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추가한 것도 있고 약간 변형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치지 복원해 주신 문제들을 보니까 대충 이거는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했고 제가 약간 이제 문제를 수정을 하고 보완한 문제가 이제 교육청 문제고요. 경기 문제도 역시 뭐 그 카페에서 이제 그 역시 복원돼 가지고 공개를 한 강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입술해가지고 그래서 해설 강의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고요. 여타 지역들은 사실 문제가 완벽하게 복원된 게 아니라서 그거는 해설 특강 이번에서는 제외했고요.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대구시 문제죠. 이거 문제는 사실 뭐 오죽했으면 이게 지금 청와대에 그죠? 국민청원까지 들어갔을 정도로 문제가 너무 뭡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변별력이라는 이름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그건 수업시간에도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변별력이라는 게 그런 황당한 문제, 막 범위 저 밖에 있는 문제, 그 교재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는 문제, 이런 걸 출제해가지고 변별력을 기하겠다라는 출제자들에 대한 사실, 그 태도나 자세가, 무슨 저도 학원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있는 말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변별력을 취하겠다.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위의식이라든지, 그죠.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대구 문제는 그냥 이제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괜히 막, 보면 또 저도 화가 날 정도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 문제는 아예 그냥 제외시켜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문제, 서울시도 이제 보훈처에서 하는 거죠. 보훈처에서 하는 유공자, 옛날 같으면 국가 유공자죠. 유공자 특채 시험에 있는 문제가 거의 같은데 한 네 문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경기 문제, 교육청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서 교육청 문제는 완전 복원된 건 아니고 이제 유사 문제라고 제가 좀 약간 문제를 수정을 하고 복원한 문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해설 2020년 도로교통법규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뭐 출제적인 총평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이제 교재죠. 교재에 있는 문제라든지 제가 또 올해 어떤 시도를 했냐면 320제, 도로교통법규 320제죠.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로 된 걸 320제로 했는데 대부분 그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학원생들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자기 책에서 100% 나왔고 자기 책이 다 적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일종 이제 뭐 좀 이제 홍보 용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뭐 그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가급적 저는 최소한 출처를 밝히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 해설하고 정답을 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재 대부분 우리 교재하고 320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죠. 뭐 완전 딱 그대로 맞는 문제는 아니라도 거기 해당되는 지문들 유사 문제들 최대한 유사 문제들 제가 출처를 밝혀가지고 그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릴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평가하실 때 강사들의 말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평소 때 강조했던 책이라든지 뭐 문제풀이 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막연하게 야 내 책에서 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중률 100%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뭐 저도 완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출처를 밝히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제는 좀 우리 책이 없는 건 제가 없다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럼 이제 강의를 듣고 평가하시고 물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야 뭐 강의 평가하고 잘 할 필요 없지만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뭐 올해 안타깝게 탈락을 하셔가지고 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처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강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출처를 다 밝혀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고 해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안전표지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바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교통표지판, 안전표지판에 있는 내용은 우리 운전시험칠 때, 그리고 면허시험칠 때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 운전직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았었는데, 요번 이제 서울시 문제에서 한번 등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단순한 문제인데, 그동안 그런 문제 패턴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당황했었던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승합자동차 통행표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승합자동차는 아니죠. 화물자동차죠. 그래서 승합자동차 표시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죠. 틀렸고요. 다음에 미끄러운 도로.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워낙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거죠. 미끄러운 도로. 딱 미끄러운 표시가 되겠죠. 미끄러운 도로 표지다 라고 했고, 안전표지한 설명으로 가장 빠르게 연결된 거죠. 이거는 당연히 2번이 되겠죠. 3번, 이거는 양측 방향 통행금지 표지가 아니라 가운데 중앙선이죠. 중앙분리대가 시작이 되니까 뭐야,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양측 방향 통해 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중앙분리대가 시작된다는 표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자전거 주차장 아니고, 자전거는 원래 그죠 나란히 통행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겠죠. 대열 통행이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나란히 붙어서 자전거가 주차장은 아니고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머지 지문들은 평소 때 좀 잘 안 보는 지문이지만, 다만 2번 지문, 이게 이제 미끄러운 도로 표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를 본 순간 이거 뭐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을 수가 있었겠지만, 또 천천히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평소 때 늘 자주 봐왔던 표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게 어렵지 않았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 미끄러운 도로 표지가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출처죠. 도로교통법, 제가 단원별 320제 올해 교재에서 처음 시작한데 번호를 다 표시했죠. 다음 중 안전표지 중 그 성질이 다른 표지. 밑에 보니까 이거 있죠. 2번 미끄러운 도로 표지. 뭐 이건 이제 좀 전에 봤던 문제에서 물어봤던 포인트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안전표지 관련되는 걸 제가 한 서너 문제 320제에 수록해놨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게 딱 보니까 여기 있는 2번 여기 있죠. 미끄러운 도로 표지. 요게 표시가 되어 있었죠. 요거. 그리고 나머지 뭐 철길 건널 표시, 뭐입니까? 이거 강변에서 추락금지 표지, 뭐 진입금지 표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1번. 1번은 뭐 무난히 봤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 이거는 뭐 아주 또 쉬운 문제죠. 제가 속도 이야기는 도로교통법에서 뭐 늘 잘 나오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문자로 제가 뽑았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1, 1, 6, 1, 2, 8, 자, 9, 3 했었죠. 그리고 고, 1, 8, 고, 2, 100. 그리고 고3은 3차로가 아니라 새로 만든 거죠. 고3은 라임을 사용했지만 고3, 102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최저속도죠. 최저속도 전부 다 50km의 최저속도가 있죠. 두 번째 뽑는 거죠. 그게 뭐 아주 뭐 응합, 그러니까 복합형도 아니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1차로 고, 1, 8. 두 문자 잘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정답은 2번 몇이 80km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도 아주 기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문제는 원래 무난하게 평이하게 나오다가 작년에 약간 뭐 위임 관련되는 거라든지 벌칙 관련되는 게 약간 어렵게 출제가, 그러니까 뭐 평소 때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다가 올해 시험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이제 평이한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솔직히 말하면 한두 문제 틀려도 상당히 타격이 큰. 물론 이게 또 변별력이 또 다른 이유로 뭐 너무 쉬워도 변별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변별력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전혀 막 엉뚱한 문제 내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고, 1, 8, 80km. 정답은 2번. 그렇게 되겠죠. 뭐 속도 관련되는 거는 뭐 늘 하는 이야기죠. 역시 320제 89라면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36이상,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야 차종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차로 같은 경우는 차종에 구분 없이 다 고, 1, 8이죠. 최고속도 80km, 최저속도 50km.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 문제 출처 그대로 다 밝혀 놓으셨으니까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나 혹시 제 수업을 안 들었거나 교재를 320 교재를
구입해서 보셨던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늘 출처를 밝혀놓고 있죠. 어디서 출처가 되는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설명을 올챈 것. 도로교통법에서 우리가 늘 잘 나오는 단골 질문들 나오죠? 긴급자동차 이야기. 긴급자동차, 긴급하고 우선통행에 관련되는 건데,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도한 경우에는 중앙이나 좌측, 차는 원래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우선통행 특례 규정인데, 뭐야? 긴급상황일 때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죠? 맞는 질문 5. 두 번째, 긴급자동차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해야 될 사항인데, 이 정지해야 될 사항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죠? 뭐 조문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질문들이 되겠죠? 2번 맞는 질문. 3번,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죠. 그래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차들이 뭐입니까? 피해야 되겠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마 넘치 운전자는 교차로와 상관없이, 교차로와 상관없이, 요 부분이 틀렸죠? 일시정지는 맞아. 과거에는 우측가장자리로 붙어라 라고 해가지고 규정했는데 이건 조금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일단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야 된다. 이런 구속은, 그러니까 그는 제한은 없었지만 일단 교차로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지 남아있죠.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교차로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교차로를 피해서,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우측으로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 우측으로 붙을 필요는 없지만 교차로와 상관없이 여기 틀렸죠.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었죠. 정답은 3번. 4번, 모든 차와 노변전차 문제는 교차로 그 부분에 의해서 긴급자동차 접근할 때는, 그래서 긴급자동차한테는 우선통행할 수도 양보하라. 다른 차가 긴급자동차에도 양보하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늘 또 봐왔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3번이 틀린 질문을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이건 또 이렇게 320제죠? 122번 문제. 긴급자동 교차로나 부근에서 접근할 때 차마와 노면전체 운전자가 취해야 될 조치. 그대로 있죠.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라고 하는 거죠. 요 320제에서 나왔던 문제. 뭐 나머지 부분들도 다 우리가 잘, 나머지 문제는 이제 비교되는 거죠. 옛날에는 피해서 우측가장자, 요게 이제 옛날 같으면 1번 질문이었지만 이제 법이 개정됐고 3번 질문이 그대로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13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4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 요거는 이제 도로의 사용이라고 교재를 보시면 챕터 6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통 잘 안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 해볼까요? 1번, 정차되어 있는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아, 여기 이제 나름대로의 함정이죠. 정차되어 있는 차마에서 뛰어나는 거 아니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거죠.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이기 때문에 주행 중인 차이지 정차되어 있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문에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가 되겠죠. 거기서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차되어 있는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하는 거 하면 안 되죠. 3번, 술에 취해서 도로에서 갈팡질팡한 행위 이것도 하면 안 되죠. 4번, 돌, 유리병, 그 밖에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차를 소유할 때 물건을 함부로 차를 향해서 던지는 행위하면 안 되죠. 갈팡질팡, 놀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 그죠.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럽니다. 도로교통법 68조에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도로의 통행의 파트에서 언급되고, 도로의 사용 파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하게 보는, 그러니까 잘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인데 한 문제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4번, 정답은 1번. 자, 이것도 역시 도로의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이죠. 뭐 쪽에는 교재에 나있죠. 교재, 기본 교재의 기출 및 핵심 문제에 보시면 1번에 여기 있죠.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 뛰어내는 행위는 범칙금 3만 원. 이거 이제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 문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상 15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신 분이 5번을 했는데 그 실제 사안에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자동차 구조원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11번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15번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도로교통 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옳지 않는 것. 원래 차는 차의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중앙 또는 좌측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건 제가 또 두 문자로 뽑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일, 파, 앞, 폭, 비 이렇게 되죠. 일, 일방통행도로가 일방통행도로 파,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앞, 앞지르기죠. 근데 앞지르기는 6m죠.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근데 다만 거기에 또 단서조항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앞지르기를 금지하고나 제한하고 있었죠. 안전표지로. 그러니까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다시 예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또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또는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교통에 우려를 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세 번째 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쪽, 세 번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안전표지 등으로, 근데 이것도 우리가 내용을 몰라도 지문을 읽어보면 통행할 수 있는 경우인데 아니니까 금지하고 있거나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데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3번이 됐고요. 나머지는 뭐 일방통행대로 1, 그죠? 그 다음에 차마의 폭이 충분해도 폭이 협소한다. 1파 앞폭이죠? 그리고 파, 1파 앞폭비. 제가 이제 두 문자로 몇몇 가지 뽑아드리는 거 있었죠? 그런 걸 요긴하게 활용하시면 되겠다. 또 알아봐 기초문제고 문제에서 여러분 다루어졌던 문제가 되겠죠. 또 기본교재에도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보시면은 기본교재죠. 교재의 기본교재는 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76페이지 기본교재 기출문 핵심문제 보시면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1, 파, 앞, 폭, 비. 그 관련되는 중이죠. 여기서는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예시로 있게 되지만 같이 묶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이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1항 안전표지죠. 이것도 뭐 지문은 아주 길게 나왔지만 포인트는 뻔하죠. 제가 안전표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 안에 그러니까 그 개념 정의 안에 기본 키워드가 다 들어있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표지 하면 다섯 가지 두 번째 보죠. 주, 규, 지, 보, 노 다섯 가지가 주, 규, 지, 보, 노가 되는데 먼저 주의표지 보니까 위험물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이거는 이제 주의란 말이 없지만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주의표지죠. 이번 같은 경우는 제한, 금지 등의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표지죠. 그러니까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된대죠. 3번 여기 보니까 안전에서 지시죠. 지시할 때 이건 지시표지죠. 이게 뭐 거의 지문만 길 뿐이지 거저먹는 지문이죠. 4번 보니까 보조표지 이거는 내용 등을 노면에 표시하는 거죠. 노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보조표지가 아니라 노면표지가 되겠죠. 노면표지가 되고 보조표지는 주규지 이것을 보조하는 표시. 그래서 아마 본문에서 보조라는 말이 들어있죠. 보조라는 말. 그래서 이 지문은 노면에 기호 문자 선으로 사용해서 하는 것은 보조표지가 아니라 노면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4번. 뭐 지문만 길 뿐이지 아주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요즘은 이것도 뭐 그죠. 주규지보는 아예 그냥 320제에서 지문 그대로 있죠. 주규지보도 노면 표시죠. 노면 표시해야 되는 거 정답 4번이 됐다. 예, 보시면 됐고요. 자, 7번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지문만 길 뿐이지 천천히 읽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라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안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 요구하는 기준보다 이건 이제 우리 보통 뭐로는 여러 번 나왔습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왔죠. 앞칠 엽사 그러니까 앞은 70% 미만 옆은 40% 미만 투과율이 70% 미만인 것 40% 미만인 것은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봤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있었죠. 그런데 이 기준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세 가지. 아마 수업 들었던 분들은 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했던 거지만 세 가지는 출제한 사들이 항상 뭐야 염두에 두는 거라고 했죠. 왜 사지선다라면 하나 구성하기가 딱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장의용 자동차죠. 장의용 자동차 그리고
구급차, 그리고 경호용, 요인 경호용, 요 세 가지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대죠. 그 썬팅 좀 진하게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해설 강의를, 그러니까 기본 수업할 때나 문제 풀할 때 특히 요 세 가지는 앞칠 엽사, 앞칠 엽사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요거는 잘 알고 있죠. 제가 두 문자로 많이 뽑았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아닌 거, 요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 세 가지가 경호용, 그리고 구급차, 그리고 장이용 이렇게 되죠. 경구장 이렇게 세 가지가 됐었죠.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이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요거죠. 그거는 낮은 장이용 자동차는 운전하지 않는다. 요게 없으면 맞는 질문이지만 장이용 자동차가 들어있는 바람에 요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3번 운전 중에도 각종 범죄 재해신고 휴대용 전화는 원칙적으로 사용금지지만 뭐 할 때? 신고할 때죠. 신고할 때는 예외적으로 휴대용 전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것. 4번 이건 이제 우리가 영상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그죠. DMB 같은 거 표시를 하거나 그러니까 조작을 하거나 눈여보는데 표시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단서로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전후방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방 주차할 때 후방이나 측방을 볼 수 있는 거는 그 모니터 화면 이거는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경사에 이거는 거라지 않는데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질문 모든 운전자가 준수할 사안이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건 되죠. 다음 중 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그죠. 경구장 교통단속용 자동차는 거기에서 제외됐죠. 지문에서 바로 제시되어 있죠. 320제 178번에서 언급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8번 도로교통법상의 주차금지장소. 이것도 우리가 주차금지장소, 주정차금지장소가 맨날 하는 거죠. 일단 근데 여기는 주차금지장소로 되어 있죠. 주차금지장소, 주차금지장소이기 때문에 터널 안 다리 위 이거는 주차만 금지되지 정차는 허용되는 장소죠. 도로공사인데 도로공사는 이거 10m가 아니라 5m죠. 이것도 우리가 숫자 맨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2번 정답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되겠죠.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이정은 주차금지장소에 추가되어 들어간 것이겠죠. 그래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 지방경찰청 지역인데 5m가 되겠죠. 요 숫자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4번 지방경찰청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죠. 지정해서 인증해서 지정한 경우 지방청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도 주차금지장소. 오늘 이제 숫자가 포인트가 됐던 것이겠죠. 다만 주차금지장소는 다 5m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X. 정답은 2번. 이것도 우리가 대부분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허용되잖아요. 그때 도로공사하고 있는 경우에 공사부터 양쪽부터 몇 미터? 5m 있는 경우다 라고 돼 있었죠. 일단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9번 도로교통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자동차에는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계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되죠. 포함되죠.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1번. 뭐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소구혈. 이게 대표적인 거죠. 경군수교경. 전전전 도미노 유도되는 혈액운송 생명위급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소구혈이 가장 대표적인 뭐야 긴급자동차가 되죠. 그다음에 정차 5분이 기준이죠.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세우는 거죠.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됐고요. 우마 차와 우마는 우마는 소하고 말이죠. 교통이나 운송에는 가축을 말한다. 우마를 개념으로 보는 건 별로 그 세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문이 나와 있죠. 근데 워낙 뭐 1번이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지금 뭐 도로교통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가 박스형으로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320자에서도 계속 숱하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있죠. 건설기계도 뭐 했습니까?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0번 도로교통법상에 정비불량차의 점검사안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서울시 요번 10문제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좀 눈에 정답이 한 번에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함이 10번 문제가 되겠죠. 자, 경찰 공무원이 점검할 결과 정비불량사항이 발견됐을 때 장치의 점검이 사용징계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된다.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고시의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조문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조금은 생소하긴 하죠. 그렇게 됩니다.
2번 경찰 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운전했을 때는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차의 자동차 등록증 보고 장치 점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 주어 잘 보냈죠. 그럴 때 정지시킨 다음에 점검을 할 수 있죠. 경찰 공무원은 정지시킨 다음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가벼운 불량이죠. 그건 4번으로 발견되죠. 가벼운 불량, 정비불량성이 발견되죠. 가벼운 불량이라는 말은 조문은 없지만 위에는 3번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매우 불량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불량, 정비불량이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응급조치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반면 지방경찰청장은 보니까 매우 불량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사용정지를 할 수 있죠. 10일 이내에 사용정지하고 뭐입니까? 정비하라고 명령을 낼 수 있죠. 그래서 10일 범위 내에서 정비관을 통해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명령을 낼 수 있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1번 지문도 사실은 바로 정답이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뭐 대통령령을 전해야 총리령 불령을 전해야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 문제는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1번 지방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점 고려해서 보시면 됐고요. 다만 이제 요 지문을 모르더라도 대부분 다른 시험에서 2번 3번 4번이 그 지문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의 특성상 뭐입니까? 이제 또 소거법이라는 게 있죠. 요거 제끼고 저거 제끼고 그러면 제일 뭐야 낯선 지문이 나왔어. 이건 제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낯선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소거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 지문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10번은 그쪽 정리합니다. 자, 11번. 요거는 이제 11번부터는 보육과죠. 보훈청이죠. 유공자. 유공자 이게 제한 경쟁 시험 있죠. 제한 경쟁 시험인데 그게 10문제가 중에서 6문제는 같습니다. 근데 그중 이제 다른 4문제죠. 그럼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보훈청 문제로 한다면 비체킹의 16번으로 요지면 16번, 17번, 18번, 19번이 그 일반 도로 운전직 시험과 문제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래서 아마 비체킹 보훈청 문제로는 16, 17, 18, 19인데 우리가 편의상 연이어 붙였기 때문에 11번, 12번, 13번, 14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의 종별 규정 중 2종. 2종 면허는 3가지가 있죠. 2종은 보통 면허가 있고 소형 면허가 있고 원동기 면허가 있죠. 그래서 원동기 면허가 되고요. 이 소형인데 소형 견인차는 특수 면허죠. 1종 특수 면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2종 보통, 2종 소형, 그리고 원동기 세 가지는 2종 면허고요. 소형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소형의 포인트가 아니라 견인차죠. 견인차는 특수 자동차가 되고 특히 1종 특수 면허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형 견인차, 대형 견인차 면허는 1종 특수 면허의 1종이기 때문에 2종 면허에 해당되지는 않죠. 정답은 3번. 유사한 문제가 교재에서 보시면 있죠. 그래서 기본 교재에 뭐에 보면 운전면허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건 또 작년 경기도 국어 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것들이죠. 1종 대형 견인차, 2종 원동기, 1종 보통, 2종 소형. 소형 견인차 면허. 그죠? 그러니까 2종 소형 견인차 면허는 이게 뭐야? 없죠? 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형 견인차는 2종이 아니라 1종 특수 면허이기 때문에 딱 그 문제로 복원되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2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거죠. 모든 차 또는 노면제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 보호를 통해서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 보행자 발견되면 보행자는 신호등이라고 했죠. 일시정지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차 또는 노면제차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따라서 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도 있죠. 2번호. 3번 모든 차 또는 노면제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할 때도 서야 됩니다. 여기 그때 쪽에서 서서히 운행이 아니라 이때도 역시 일시정지를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나름대로 함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역시 일시정지에서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대로에서 횡단이 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횡단보도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횡단 자체가 금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횡단 자체가 금지가 되는 건 아닌데 횡단할 때는
운전자는 서야 되겠죠. 그래서 서서히가 아니라 서서히 운행이 아니라 이때도 일시 정지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3번.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3번. 4번. 교통정지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역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다. 예,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3번. 이것도 한 번에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하지만 그렇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시면 되겠다. 또 역시 320제에서 나와있죠. 보행자의 보호 관련되는 사안들이 쭉 나와있죠. 그래서 바로 이번 질문 고려도 보행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조치할 때는 뭐야 일시정지에서 이건 이제 맞는 질문 출제가 제가 출제를 한 것이지만 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들을 살짝 객관식이라는 게 결국 말들을 살짝 바꿔서 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320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및 정기적성 검사 연기 사유로 해당하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과거에 오래된 기출 문제에서는 한 번씩 등장인데 최근은 잘 안 나왔으나 다시 한번 나오죠. 1번. 도서 지역에 거주 중일 때 뭐야, 갱신 왠지 좀 그럴 사유가 보지만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거서 1번이 바로 정답이죠. 1번이 바로 정답. 도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연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 규정이 없고요. 두 번째, 의무 소방원.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병력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이 되겠죠. 의무 소방원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군인 같으면은 사병에 한한다. 이제 요게 이제 보통 학원생들이 많이 예상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의무 소방원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불편한 정도까지는 안 되고 불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때는 이제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도서 지역에 거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이라든지 연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예,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적중 문제가 기본 주제에 있는 30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성을 윤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니까 뭐 해외 체류, 재난, 요게 이제 소위, 요게 이제 보통 학원생들이 많이 예상했던 거죠. 사병이 안정이기 때문에 소위는 사병이 아니죠. 그리고 질병으로 거당. 뭐 나머지 질문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유사한 문제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14번. 이제 보훈청 문제는 마지막이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일단 우리가 교차로에서 순위죠. 이미 들어가 있는 차가 가장 우선순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 포기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갈 때 운전자는 통행하실 때 포기 교차보다 넓은 도로에는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일 때는 서행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도로로부터 들어간 차가 있을 때는 좁은 도로차가 넓은 도로차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죠. 양보하라. 그러니까 넓은 도로 진행 차량이 좁은 도로 진행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3번 교통정리하고 있지 않은 교차에 동시에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는 뭐야 우측 도로의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좌측 도로가 아니라 우측 도로 상행의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 또 뭐 조문 길게 나왔지만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그러니까 그리고 좌회전 차량이 가장 후순위라고 했죠. 그래서 직진하고 있거나 우회전한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우회전 차가 있거나 그러니까 직진 우회전 차가 있을 때는 좌회전 차량이 양보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또 역시 조문이 길지만 그러니까 항상 운전 상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보면 제가 수월하게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죠. 그 점 고려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이제 역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이거 뭐 내나 뭐 딱 그 질문 아니지만 여기도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죠. 우측 도로 차량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질문도 거의 비슷한 질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 또 뭐 조문 그대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특이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320제 114번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4번까지가 서울시 문제였습니다. 서울시 문제에 딱 그 점 고려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15번부터는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 운수대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거기서 질문들 하면 답변으로 하는 거는 카페가 있는데 그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복원 이벤트를 했는데 그 수험생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뭐랄까 그 복원 문제를 제시를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복원이 딱 네 지문까지 완벽하게 복원이 된 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임의로 살짝 뭐야 전체 지문을 봐가지고 살짝 뭐입니까? 그래서 가피를 하고 약간 다듬어서 낸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15부터 한 7문제 정도는 그렇게 이제 복원했던 걸 가지고 제가 또 시험을 직접 치러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복원했던 내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만든 질문이니까 그 점을 염두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15분부터 몇 분이야? 7문제인가? 7문제가 될 겁니다. 7문제까지죠. 아, 8문제군요. 8문제니까 15에서 23번까지 문제는 22번까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22번 문제까지는 그 복원 문제죠. 그러니까 그 교육청 유사 문제로 제가 복원한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해서 보시고 자, 볼까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내 사망이죠. 그럼 우리가 사망 1명 뭐요? 90점이죠. 그리고 3주 이상 우리가 중상이라고 하죠. 중상 1명 15점이겠죠. 사망 1명이니까 90점 곱하기 1. 요 중상은 15점이죠. 그러면 경상은 5점, 그리고 일반적인 부상은 2점. 그래서 90점, 15점, 5점, 2점. 이렇게 나란히 순서가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중상의 한 명이기 때문에 90점하고 15점 합치니까 105점이 되겠죠. 105점. 정답은 2번. 그래서 그 복원, 제보를 해주셨던 분이 다른 아니고 그냥 요 두 개 해놓고 105점, 2번에 105점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짐작한 거죠. 2번에 105점이니까 100점, 105점, 110점, 115점 이렇게 이제 나란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요런 패턴의 문제는 우리가 뭐 다른 말, 뭐 재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쌤들 문제집에 있는 데서도 이런 패턴의 문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기본 교재 보시면 되겠죠. 철길 건너, 요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죠. 철길 건너면 통과 방법. 위반했죠? 그러면 이제 벌점 30점이죠. 근데 사망 한 명 전치 3주니까 전치 3주는 중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했던 그 같은 비슷한 패턴의 문제죠.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16번 차마의 통행 방법을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도로의 황색 시선 뭐 딱 나오는 순간 중앙선이 딱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도, 차로, 차선, 중앙선 뭐 이거 맨날 기본 개념으로 용어의 정의에서 기본 개념을 늘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 중앙선 뭐 이건 뭐 아주 손쉬운 문제였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보해 주신 내용을 제가 약간 문제의 패턴으로 맞췄고 약간 구색을 맞춘 겁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실제 여러분들 치신 분들이 보셨던 질문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감안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좀 황색 실선이죠. 황색 요게 중앙선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죠. 정답 4번. 이도 우리가 뭐 늘 개념 물어보는 거죠. 주로 선 차도 중앙선 차로 차선 각각의 개념들이 나와있죠. 황색 2번에 있죠.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 등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17번. 다음은, 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신선한 문제. 뭐 신선한 문제라기보다 뭐 볼 수, 속도 관련되는 문제를 약간 응용한 문제, 그러니까 응용이라기보다 복합 문제로 될 수 있죠. 다음은 자동차 등의 속도에 관한 것이다. 최고 속도가 가장 느린 것에서부터 가장 빠른 것으로 순서를 배선. 아까 제가 이제 자, 그죠. 116, 128, 자93, 918, 9200, 9300이 그리고 최저 속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속도는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 그것까지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합한 문제를 다시 나란히 해놓고 뭐 한 것이야? 그래서 순서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이제 약간, 아, 거기에서 문제를 착안하고 가피를 한 거죠. 그래서 보기가 아마 그 제보하시는 분은 제 보기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세 가지였던 것 같군요. 그래서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제가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제가 좀 다듬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패턴은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복원만 잘 돼서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평가될 수 있는 문제. 단순히 답이 딱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320점 만들 때 하는 또 문제 패턴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전용도로죠.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 노면이 얼어붙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90이 되겠죠? 90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고 속도는 자동차 전용도의 최고 속도는 90이 되겠죠? 90인데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는 뭐입니까? 얼어붙을 때는 100분의 50으로 줄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최고속도 90인데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되니까 2분의 1을 줘야 되니까 45가 되겠죠. 매시 45km가 되겠죠. 두 번째, 편도 2차로 일반도로죠. 일반도로 2차로니까 1, 2, 8이 되겠죠. 1, 1, 6, 1, 2, 8인데 그냥 주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바로 60, 1, 1, 2, 8이 되겠죠. 1, 2, 8, 12 되겠죠. 1, 2, 8, 80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일반도로에서는, 뭐, 일반도로에서는 1, 그러니까 1, 1, 6, 1, 2, 8이 되겠죠. 80이 되겠다. 8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아, 이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문제가 제가 복원을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됐는데, 이거 일반도로가 2차로가 1차로였던 것 같습니다. 1차죠. 1차로, 이거는 제가 문제를 복원하면서 잘못 타이핑을 하겠는데, 이거는 1차로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6이 되겠죠. 1, 아, 1, 1, 6이 되겠죠. 65랍니다. 이건 이제, 이거는 복원, 이거는 나중에 바로 잡긴 하겠는데, 이건 제가 편지, 복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 복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1, 1, 6이죠. 일반도, 그래서 일반도로의 1차로입니다. 1차로죠. 1차로니까 1, 1, 6, 60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주행하기 때문에 1, 1, 6. 이거는 제가 복원을 잘못했 것 같습니다. 1차로로 복원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60km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서 2차로면 고이 100이죠. 고이 100입니다. 고이 100이 되는데, 고이 100이 되는데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니까 요거는 100분의 뭐로 줄여야 됩니까? 50으로 줄여야 되겠죠. 역시 이것도 2분의 1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50이 되겠다.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편도 1차로 고속도로. 아까 이제 고 1이죠. 고 1, 8이 되겠죠. 고 1, 8인데 80이 되는데 비가 져서 노면에 졌죠. 비 내리면, 비가 내렸다. 비 내리면 100분의 20이죠. 5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을 줄이니까 286, 16을 줘야 되니까 64km가 되겠죠. 64km가 되겠다. 80km가 되는데 100분의 20이니까, 그죠? 100분의 20이니까 286이죠. 그래서 64, 그러니까 16을 빼야 되니까 64km가 되겠죠. 그래서 45, 60, 그리고 50, 14. 그래서 느린 것부터 빠르게. 이건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가 이 보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문 두 가지인가 제시가 된 것을 제가 복원한, 그러니까 변형을 시켜서 응용을 한 거죠. 그러면 보니까 제일 낮은 것은 기역. 그 다음에 기역이 제일 낮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언. 그 다음에 리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되겠죠. 그래서 기역, 기역, 그리고 기역,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니언, 리얼. 기역, 디귿, 니언, 리얼. 정답은 3번.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됐고요. 속도 이야기는 우리가 늘 보는 이야기죠. 이건 2차로가 아니라 1차로입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km가 되겠다. 됐고요. 자, 또 뭐 자동차 운행 속도 뭐 그렇게 쭉 나와 있는 사안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느린 것에서부터 뭐야 빠른 것까지 이렇게 응용을 했던 문제, 상당히 좋았던 문제로 평가됩니다. 됐고요. 자, 18번. 국가경찰공무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우리가 보조하는 사람. 이건 우리가 뭐 맨날 하는 거죠. 경찰 보조자. 마침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마침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세 가지 뭐야? 모범 운전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입니까? 그죠? 군사. 이게 과거에는 헌병이라고 했는데, 올해 법이 개정됐고, 헌병은 일제의 잔재다라고 했고, 군사경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헌병인데 왜 군사경찰입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사경찰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이 있었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 전용차로 단속을 하는 시군공무원, 이 단속공무원은 뭐입니까? 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하긴 하지만, 뭐는 아니었다? 경찰 보조자는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2번, 2번이 정답. 근데 이거는 예상 문제에서도, 우리 320점 문제에서도 그대로죠? 그래서 요, 그러니까 아까는, 문제에서는 전용차를 운행해봤는데, 전용차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 단속하는 담당, 이건 제가 320점. 나오면 요 주차 단속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을 뭐로? 주차 요원, 단속 요원을 활용한다 했을 때 했던 거죠. 딱 보기 그대로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야. 나머지 그대로고. 그렇게 되고, 요게 담당 공무원. 요게 이제 헌병이, 옛날에 제가 헌병이 된 시절에 문제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헌병은 군사경찰로 바꿔두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번. 문제 보기도 그대로죠. 그래서 나오면 결국 얘가 헷갈릴 것 같아서 했는데, 그대로 지문에서 등장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예, 일단 그렇게 되고요. 예, 계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차의 신호를 하는 시기가 다른 하나. 요거 사실 뭐 물어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만, 이거 재작년에 2018년도에 서울시 국어문제에서 나왔죠. 뭐였습니까? 좌회전 하려고 할 때, 좌회전 하려고 할 때는 뭐입니까? 신호를 언제 하냐? 30m죠? 고속도로 같으면 100m 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반면 후진이라든지 서행이라든지 정지는 그 행위를 하려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것은 신호를 하는 시기는 좌회전은 좌회전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곳에서 30m부터 신호등 깜빡이 켜면서 들어가는 거죠. 신호하면서 하고요. 고속도로는 100m가 되겠죠. 반면 요거는 그 행위를 하려는 때죠. 다 그 행위를 하려는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야 신호하는 시기가 다르죠. 요 서울시 문제에서 한번 2018년도 이것도 문제가 보고 공개가 됐던 문제에서 해설 강의하면서 했던 거죠. 그거는 일반.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의 패턴을 한번 더 답사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되겠죠. 정답은 1번. 뭐 나오는 부분이죠. 서울시 문제에서 언급, 서울시 국어 문제에서 언급됐던 문제니까 확인. 자, 20번. 도로에서 승차 인원, 중량, 적재 용량 같은 걸로 옳은 것. 이건 우리가 운전직시험에 뭐 단골에 대해서 뭐 늘 했던 거죠.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강조하는 게 새삼스러울 정도로 늘 봐왔던 질문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5m 아니죠? 4m가 되겠죠. 4m. 물론 경우에 따라서 20cm가 추가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5m로 가는 것은 아니죠. X. 소형 3륜차부터 적재의 높이죠. 높이는 세 가지 나왔죠. 4m, 3륜차는 2.5m죠. 이게 맞고요. 2륜 자동차는 2m가 되죠. 3륜차는 3m가 아니죠. 3륜 소형의 3륜 자동차는 2.5m죠.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O. 2번이 정답. 3번 고속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 고속버스는 승차 인원 정원 내죠. 11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 승합 자동차 같은 경우는 110%지만 고속버스하고 또 뭡니까?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승차 인원은 적재 중량은 110%까지가 되지만 적재 중량은 110%까지 되면 화물 자동 110%까지 가능하지만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 내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이륜 자동차는 길이의 3번은 110% 틀렸죠. 뭐가 되겠습니까? 승차 정원 이내에 해야 되겠고요. 이륜 자동차의 경우 승차 정체 길이 20cm가 아니라 30cm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생소했던 질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30cm를 더한 길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가 뭐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150제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번 개수형으로 살펴보시면 질문들이 대부분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끝. 자, 21번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이죠. 자, 이게 결국 또 나왔네요. 물론 이게 또 뭐야 복원 문제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대로 나왔는지 단정은 못합니다만 이제 제가 약간 이거는 학원에서 잘못했구나. 이거 제가 아까 제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검토를 못했네. 검토를 못했네. 이거는 1번부터 4번 질문. 이거는 아까 앞에 건데 우리 학원 스태프분들이 스태프분들이 이거 올리면서 잘못 올렸네요. 이건 해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의무교육이죠.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의 시간이죠. 교육시간. 그럼 의무교육은 크게 세 가지겠죠. 음주운전교육 그리고 보보운전이기 때문에 배려 보보운전에서 배려교육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타 법규준수교육이죠. 그래서 의무교육의 세 가지인데 음주운전, 배려, 법규 이렇게 법규교육, 의무교육이 있었죠. 근데 이 교육시간이죠. 교육시간인데 배려시간 6시간, 법규교육 6시간인데 음주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처음 한 경우 두 번째 한 거,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한 경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시간들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외의 원인으로 받는 법규준수교육은 이거는 6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4시간으로 했었는데 6시간으로 바꿔야 되고요. 이건 지금 해설 강의는 이걸로 하는데 제가 학원에 그 스태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변경된 거라 해갖고 아마 자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변경된 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외의 원인으로 받은 법규준수교육 이거는 4시간이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한 거죠. 4시간이라는
아니야, 6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처음 운전했다, 음주했다. 처음 음주했다는 6시간이 되겠죠? 6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6시간이 되겠는데, 그래서 2번이 맞는 질문을 처리가 됐고요. 최근 3년 동안,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 요거는 시간이 꽤 깁니다.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이죠? 16시간 되겠고요. 그리고 보복 운전의 경우에도 배려교육은 6시간이죠. 그래서 의무교육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지가 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전체 맥락을 감안해가지고, 복원, 제보해 주신 걸 내용을 토대로 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거는 복원 문제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요 지문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시간까지죠. 특수교육이 특별안전교육 의무교육의 교육 시간 이 시험 이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여러분들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수정해서 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320제에서 했죠. 교육 시간들 했었죠. 5년 동안, 처음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세 번 이상 했을 때, 이런 거 숫자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렇게 됩니다. 확인해서 보시고. 자, 22번. 자, 임시운전 증명서. 이것도 우리가 복원 문제죠. 제보해 주신 건데, 이것도 약간 제가 변형하니까 제가 임의를 이제 복원한 거죠. 임시운전 증명서의 발급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맞죠? 그리고 임시운전 증명서는 취소 처분 증축할 때, 면허를 제출할 때 발급한다. 맞고요. 3번. 임시운전 증명서는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죠. 맞고요. 4번, 요거는 임시운전 증명서는 숫자 3번 나오죠. 20일, 40일, 20일이죠. 유효기간은 20일이 되겠죠. 유효기간은 20일이 되겠다. 30일 아니죠. 그러나 취소 정지 때는 40일, 요거는 맞네요. 그리고 뭐야? 유효기간 지났다. 2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20일, 40일, 20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30일이 아니라 20일로 바꿔야 되겠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요까지는 이제 교육청, 6월 13일에 쓰는 교육청 보건 문제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교육청 보건 문제는 제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문제를 완성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보셨던 문제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23번부터는 경기도, 이는 5월 23일에 있었던 경기도 문제입니다. 경기도 문제도 이것도 뭐야? 목카페에서 복원된 문제, 그걸 제가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출처는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고려해서 보시고요. 다음 이제 문제의 내용에 지문이 취지가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제가 약간 수정을 하거나 가피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1번 도로교통공단 수시적성검사죠. 수시적성검사는 우리가 주로 뭐하고 있습니까? 수시적검사 언제 통지해봤냐? 20일 전까지 등기우편을 통지하죠. 요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죠. 시행령을 갔더니 시행령에서 다시 시행규칙으로 밀어놨죠. 그래서 이거는 20일 전까지죠. 20일 전까지 뭐야 통지라고. 그리고 20일 전까지 한 번 더 통지를 하는 것이겠죠. 안 받으면 다시 한 번 더 해서 20일 전까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뭐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통지받으면 3개월 이내 수시적성검사 받는다. 요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은 잘 우리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이제 교재에서 수록되어 있는 책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우리 책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답은 2번 20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실제 또 문제 320제도 요 문제 그대로 있죠. 알맞게 짝진 거 요 지문 그대로 20일 전까지 하고 저는 이제 요게 뭐야 20일 전까지 통지를 받으면 3개월을 수시를 못하고 요 지문을 저는 요렇게 문제를 구성했죠. 320점 문제에서 언급을 했고 다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료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서 적중이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게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수록을 해놓고 문제 패턴 그대로 익숙해서 보시고 또 수업시간에 문제 풀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24번 운전면허 결격사유 이거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14세 미만 원동기는 19세 미만이죠. 그리고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 그리고 우리가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연령 요건과 운전 경력 요건 두 가지죠. 19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운전 경력 1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20세 미만 1년 아니죠. 요것은 둘 다 틀렸죠. 20세가 아니라 19세가 될 것이고요. 경험은 1년 그죠 미만일 때가 되겠죠. 둘 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면허 격격 사유는 뭐 워낙 대부분 학원생들이 다 강조를 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그래서
정답 됐고, 뭐 이것도 우리가 핵심 문제, 기본교재에 있는 핵심 문제죠. 원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일시정지에 될 장소는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일시정지. 이것도 우리가 제가 뭐 그림을 그렸죠? 십자, S자. 그럼 뭐 두 문자로 뽑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연상이 되죠? 십자, 교차로, S자, 도로에 구부러진 곳, 산등성이 딱 비탈길의 고갯마을 부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제가 이렇게 그림했죠. 그리고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죠. 지방청장이 특별히 안전표지를 지정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갯마을 S자, 고갯마을은 요거죠. 일시정지. 교통정지인데, 근데 이거는 십자에 뭐가 있습니까? 교통을 확인할 수,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는 이런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장소죠. 서행장소가 되겠고, 이건 일시정지 장소가 되겠죠. 일시정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역, 서행장소, 니언, 일시정지 장소, 가파른 비탈길, 그리고 내리막, 이거는 다 서행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시정지할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역, 니언, 디귿이고, 기역은 서행, 니언은 일시정지, 디귿, 니언은 서행장소가 되겠죠. 근데 미엄, 이게 이제 안전표지를 지정하는 거 맞는데, 안전표지 지정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했다면 되겠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거는 서행장소에도 있고 일시정지장소에 있지만 일단 얘는 관할경찰서장이죠. 그래서 미엄은 이건 어디에 해당되지라는 거죠. 일시정지장소라고 할 수도 없고 서행장소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질적이니까 이건 이제 이걸로 함정을 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시정지장소는 요건 니언 하나면 되겠죠. 정답 1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죠. 뭐 서행장소하고 일시정지장소를 늘 보는 것이니까 이거는 두 문자 뽑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일시정지장소 뭐 쭉 나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중 승차 적재의 방법 제한.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에서 하고 같은 패턴이죠. 운전직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나오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화물 자동차 승차 정원. 이것도 마찬가지 함정이죠. 이것도 모의고사에서도 그리고 320제에서 계속 다루는 거죠. 화물 자동차는 뭐의 경우는 적재 중량은 110%지만 뭐의 경우는 승차 인원의 경우는 110%가 아니라 정원 이내가 되겠죠. 정원 이내가 되겠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바로 정답. 고속버스의 같은 경우는 승차 정원이 되겠죠. 아까 그 앞에서 문제 설명했던 것이고요.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110%가 맞죠.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높이 2m 높이가 되는 것이겠죠. 다 맞는지만 정답은 1번. 이게 딱 그대로 질문해서 320제에서 했죠. 화물 자동차 승차 정원은 승차 정원 이내일 것. 딱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죠. 뭐 나머지 질문들도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벌칙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벌칙 관련된 걸 사실 솔직히 다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확인해서 보자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공동이행운전, 그리고 4번. 근데 4번은 제가 뭐 해서, 요거는 수업시간에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신호기 함부로 조작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뭐가 있습니까? 세다고 했죠? 그래서 뭐야, 벌칙이 세다 했죠? 37이죠? 그래서 37. 요게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이 37이 되겠죠? 그래서 신호등, 그리고 여기다 한 번 더 나가죠? 교통의 위험을 가했다면, 이거는 515죠? 515. 그러니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에 거기서 37515. 요게 두 가지입니다. 요게 37이죠. 반면 이제 공동 위험 행위의 경우 이게 먼저 난폭운전이죠. 난폭운전은 15가 되겠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에 불감. 그리고 무면허는 13이 되겠죠. 그리고 공동 위험 행위는 25가 되겠죠. 25. 공동 25. 그래서 이게 몇 가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문자로 속에서 난폭 15, 무면허 13, 그다음에 공동 25, 그리고 요 네 부분. 그래서 이건 각각의 경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주 지엽적인 벌칙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벌칙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또 몇 번 강조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됐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예제에 보시면은 그죠? 벌칙이 가장 중요한 것 하면서 뭐 비슷한 질문들이 등장을 하죠. 물론 요거 세 개 빼고는 요거였는데, 요거인데 요 자리에 이제 우리가 뭐야? 그 신호기 함부로 조작하거나 했죠. 마침 보니까 보기가 요거. 제가 그 320제에서 문제 만들었던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죠. 보기도 같습니다.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기도 같죠. 다만 이제 요거만 뭐야? 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신호등 설치한 거. 그래서 이건 또 신호등 설치 다른 벌칙은 몰라도 신호등을 뭐 함부로 조작했다, 훼손했다, 파손했다, 37 그리고 515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28번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마 실제 법 조문은 뭐라고 됐습니까? 쫙 나열되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눠 가지고 뭐야? 임의적 취소 사유, 필요적 취소. 그래서 이제 행정법에서 하는 표현이 되면 기속행위 재량이죠. 이런 표현을 제가 써가면서 책에서 도표로 아마 다른 책은 그냥 조문을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박스로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표시를 해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소위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이거는 취소 또는 1년의 면허정지였죠.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사에 건되면 벌점이 100점이죠. 100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속되면 취소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하죠. 상황에 따라서 보복운전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적 취소는 아니고 수시적 성검사에 불합격했다. 이거는 필요적 취소가 되겠죠. 수시적 성검사, 정기적 적성검사에 불합격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필요적 취소죠. 2번이 정답. 3번 교통사고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거 뭐야 자동차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중범죄도 있죠. 살인, 사체유기 이런 것들은 취소 또는 1년의 면허. 그래서 한번 책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적 취소 사유, 필요적 취소 사유고 왼쪽에 쭉 됐고 이렇게 쭉 나열됐죠. 그래서 박스의 장점은 뭐야 시각적으로 좌우로 대꼬대서 보니까 훨씬 더 보기 수월하다고 했던 거죠. 그 점 기억해서 보시면 됐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됐고요. 면허 필요 취소에 해당되는 것도 있죠. 면허 취소에 있는 거로 보시면 됐고요. 자, 29번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에서 도로 외의 도로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도로 점용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관리청이 합니다. 근데 도로관리청이 하는데 아무래도 교통통행의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누구한테 통보를 해야 되거든. 통보를 하는데 고속도로 같으면 경찰청장이 되겠죠. 그런데 고속도로 외에 뭐 편의상 일반도로죠. 요거는 지방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죠. 관할 경찰서장.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통보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른 거죠. 이건 고속도로 이것도 역시 도로의 사용이라고 챕터 교재 보시면 챕터 6에 되어 있습니다. 챕터 6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청장한테 일반 도로의 경우는 고속도로 외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요거 그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320점 문제에서도 그대로 했죠. 봐 고속도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했을 때 도로 점용 허가했을 때 도로 점용 허가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누구한테 통보하는가. 그래서 이건 비교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으면은 경찰청장이지만 고속도로 외죠.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 정답은 3번. 모의고사 문제에서 320점 문제에서 그대로 제시를 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야 교재에서 설명할 또 문제풀이하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비교되는 건 항상 출제의 포인트가 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적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재에서 활용 그 정리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후재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뭐 늘 봤던 거죠. 실제 보기들도 많이 봤던 거죠. 정지하면 사용할 수 있죠. 긴급 자동차 가능하죠. 신고하면 가능하죠. 후진은 아니죠. 후진은 뭐 할 때 했습니까? 안전벨트, 안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이에 후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진할 때 휴대용 전화에는 전혀 뜬금없는 거죠. 서행운전 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운전의 장애를 주장하는 장소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대통령을 보면 손으로 잡지 않고 뭐 카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기역, 니언, 디귿, 비역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네 가지 3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대전화 사용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예외 이것도 우리가 뭐 수업시간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보시면 되겠다. 끝. 좀 뭐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 나왔던 질문들이죠. 그거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계속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어서 수차례 제가 확인해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31번 도로관리청이 도로점령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점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워낙 학생들이 많이 잘 풀고 잘 안 그러니까 안 틀리니까 변별력을 취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 변별력을 엉뚱한 데서 끌고 와가지고 물론 이제 도로교통법은 도로법하고 전혀 무관 도로법은 도로교통법하고 전혀 무관하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도로법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히 뜬금없는 문제죠. 이런 걸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로 뭐
그래서 변비력을 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개수형으로 한 다섯 개, 여섯 개 해가지고 개수형으로 묻는 게 오히려 더 수험생들이 정확한 지식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와서 복원으로 나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죠. 취지는 그죠?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했죠. 그럼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도로점용하는데 근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죠. 허가 받았는데 6개월 이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이내에 사용을 안 해. 그러면 허가 받았는데 그 행정법의 개념한다면 특허죠. 특별하게 권리를 줬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사용, 공사에 착수를 안 하네.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도로점용을 받는데 스스로 내가 나 더 이상 말하겠다. 도로점용 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거죠. 스스로 일종의 자진 반납하는 경우죠. 취소하게 되겠죠. 세 번째, 도로 점용하면서 돈 매겼는데, 점용료 매겼는데,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을 때, 요거는 점용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방지 대책 안 했을 때, 또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 1번. 요거는 사실 교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불이타 문제죠.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원생들 문제집에 보니까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안 먹어가지고 출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법을 다시 처음부터 다 훑어서 봐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로법을 다 찾아가지고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 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과감하게 뭐 제가 수업시간 하는 편들하면 출제자가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틀리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죠. 물론 이제 대부분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라는 문제가 너무 많고 또 너무 얼토당토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들 원망이 높고 비난이 높게 쌓는 것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끝났대서 다시 공부 분량을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32번 보행자 통행 방법을 옳지 않은 것. 영유아는 혼자 다니게만 되겠죠. 두 번째, 보행자는 보여도 차도 검사해서 언제나라는 말이 있어도 맞죠. 3번 보행자는 우측 통행이 되겠죠. 4번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잖아. 뭐야? 길 가장자리 구역은 차 등지고 하지 말고 마주보는 차량을 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죠. 같은 방향이 아니라 마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에서 몇 번 봤던 지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방향이나 마주보는 방향. 이거 우리가 맨날 했던 질문입니다. 기초 질문들이죠. 예. 정답은 4번.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걸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수시 문제는 뭐, 교재에서 대부분 다 나왔고, 무난히 나왔던 문제죠. 다소 평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문제가 나온 것이고, 중간에 있던 교육청 문제 7, 8문제는 그 문제는 그대로 아니기 때문에 취지만 여러분이 잘 살려서 보시면 됐고요. 마지막에 있던 경기도 문제가 최근에 떠오르는 문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로 언급은 되고 있는데 역시 뭐 제가 아까 그 출처도 밝혔지만 한 문제 빼고는 대부분 다 교재에서 다 그래서 교재 문제 또는 특히 이번에 제가 올해 320제를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한 것인데 근데 다만 이제 문제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 지엽적인 거, 자, 귀퉁에 있는 거, 자, 끄트머리에 있는 거, 뭐, 그런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것보다는 평범하지만, 평이하지만,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뭐야? 기본적인 사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쉬운 문제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그런 의도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번에 대구 시험처럼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럼 거기 대비하고 다시 책의 부피가 두꺼워지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는 특정 지자체의 특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구도 이렇게 욕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이렇게 또 뭐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다기보다 상당히 졸렬하죠. 치졸하게 문제가 나왔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지는 안 챙겨 청와대 민원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출제할 때는 출제하는 분들이 좀 부담을 안을 수는 있죠. 물론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통일돼서 내거나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일해서 내는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항상 시험 지원하면 학생들이 늘 올해 합격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떨어지신 분들 아니면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할 건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아주 특이한 문제 아주 돌발사항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 분량을 늘리는 건 결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재단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야 돌발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에 충실하시고 나왔던 문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책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틀리라는 문제는 틀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운에 맡겨야 됩니다. 그에 맡게 된 거. 그죠? 제일 무책임한 건 뭐야?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야 있는 거 다 봐라.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게 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재단 교재를 잘 활용해서 염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과목 시간들 또 줄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제 잘 감안해서 평가를 하시면 물론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강사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주관과 자기의 소신대로 강의라고 교재를 만들고 하긴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문제에서 이번에 보건됐던 문제도 교재에서 대부분 다 제가 그렇게 컴팩트하게 줄였던 교재에서 대부분 다 커버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 아까 불이타거나 안 났던 건지 안 났던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다 교재나 특히 320제에서 대부분 나왔던 다뤘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도로교통법규 기출보건문제 해설 특강 우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